안녕하세요. 첼리팜 스토리의 첼리팜입니다. 오늘은 제 본업으로 또 돌아가서 이제 명절 지나면은 항상 저희가 전지를 시작하거든요. 근데 오늘 전지를 할 건데 전지하는 법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잘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여드리고 제가 전지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과일 작업대라고 해야 되나요? 과수 작업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운반기에다 싣고 다니면 굉장히 편해요. 물론 이따가 수고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에 갖다 대고 올라탈 때 사다리 타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굉장히 작업을 쉽게 빨리 할 수 있습니다. 원래 이게 굉장히 크게 보조 사업으로 나와요. 끌고 다니는 거. 근데 그게 굉장히 무겁고 경사지거나 좁은 곳에 들어갈 때는 오히려 더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사용을 안 하세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제가 이거 작년에 만들었는데 공기 쓸 때도 편하고 전지할 때도 편하고 너무 편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전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동력 운반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얹어놓고 다니면 굉장히 편해요. 작업하기가. 자, 보세요. 이렇게 2단으로 만들어가지고 1단, 2단, 3단. 여기 이 아래쪽에도 발을 밟아서 그래서 1단, 2단, 3단으로 쓸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하면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내려갈 때 할 때 그 낙상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요. 올라가서 또 한 번 자리 이동하면 꽤 많은 부분을 하고 내려올 수 있어요. 특히 봉지 쌀 때 너무 편하게 작업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한번 만드셔가지고 운반기에 올리시고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, 이 운반기에다가 리프트 기능이 있으신 것도 누군가 리프트를 조작해 주셔야 이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. 저는 작업해 보니까 자기 혼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업하기엔 아마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용한 물건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.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만드시고 아니면 철공소 가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 운반기 사이즈 재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얼마 돈 안 물건입니다. 주실 것 같아요. 네, 요거 아주 유용한
오늘 제가 이렇게 그 공유 운반기에다가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과수 사막대회를 하는 소식을 했습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역사책에 유명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. 한번 따라서 만들어서 한번 우리 시골단에 식사 갔다 오시면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. 만들 것도 괜찮거든요. 이렇게 저희 동영상 오늘까지 감상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